지금 미국에 키신저가 월남을 공산화하는데 앞장섰었어요. 근데 요번에 키신저가 트럼프한테 뭘 아이디어를 내놨어. 알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 정보를 알수 있나 없나? 없어요. 한소열이 누구죠? 한소열이? 한소열이요? 예? 누구? 유현덕이가 한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현덕이 잘알 거야, 유현덕. 유현덕이가, 유현덕이 자체가 유비입니다, 유비. 유비라는 사람이야. 이게 중인변이야. 이렇게 생긴 거야. 예, 유비인데, 이 유비가, 총나라 황제야, 총나라. 이 사람이 장종이라는 건 사람이 죽을 때를 말해요. 임금이 죽을 때, 장종의 측후주할 아들한테 임금이 유언하는 걸 측후주라고 그래. 아들한테 유언을 하는 거야.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물이 선소이 불이하고. 그러니까 선은 작다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악은 작다고 해서 행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유선이야. 유선이라는 이 아들이 실제, 이 유선이가 이 아버지가 만든 총나라가 망해요. 제갈량이 죽고 나서 망해버려. 망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총나라야. 이게 총나라야. 총나라. 여기 위에가 위나라야. 밑에가 오나라야. 알겠죠? 이게 위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총나라가 위나라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월남한테 이게 아니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남쪽의 나라를 다 먹어요. 세계 역사가 그래. 그러니까 위나라가 이 위에 있던 위나라가 총나라를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이 북에 있는 나라가 이걸 먹어. 월맹이 쓰레빠 신고 다니면서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월남을 먹어버려. 그 우리가 뭐 핵이 있다고 뭐 북한하고 싸워서 뭐 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핵을 만들어도 북한하고 붙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전술 핵이 있다고 우리가 뭐 전쟁하면 뭐 걱정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그건 허경영이가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중국의 모택동이가 남쪽에 있던 장개석이를 이게 아니게요. 이 사람요, 쓰레빠 신고 다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사람들은 막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야. 중국 전체를 장악했는데, 요 모택동이가 북쪽에서 쬐끔 나타나가지고 그냥 확 먹어버려. 내그치 젊은 애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모택동이. 맞아, 맞아, 예? 그래가 그 애들 이름에 완장을 채워줘서 홍위병. 홍위병. 그래가 중국을 잘 먹고, 그 왕조에서 부자들만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평준화하겠다. 공산주의를 주장해가지고 중국을 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치, 이런 중산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공산주의가. 알겠죠? 그런데 미국은 또 보자고. 미국은 북군이 돈이 없는데 남군을 이겨 안 이겨? 남군은 미국, 이거 목화농장, 뭐, 모든 미국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북군들이 남군을 하루참에 잡아먹어버려요. 자, 여기는 어디요? 여기는 또 어디요? 북예멘이야. 북예멘이 남예멘을 이겨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또 이긴 나라 또 있죠? 응? 지금 보시면
이게 월맹, 중국, 여기 어디요? 미국. 여기는 예멘. 여기 또 뭐가 있죠? 모르겠어요? 북한이 있어요, 북한. 여기가 남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전세적으로 풍수적으로 분리해야 안 해? 풍수적으로 분리한데 미안하지만은 허경영이가 여기 와있어? 여기 와있어? 남한에 와있잖아. 믿을 거는 허경영밖에 없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총나라가 위나라한테 깨지는 이유는 이 유현덕이는 덕장이야, 덕장. 사람이 좋아. 굉장히 덕이 있어. 덕이 있으니까 이 한소열이라는 이 소열 황제, 이 소열 황제인 유현덕이가 덕이 있으니까 돌아갈 때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키신저가 월남을 공산화하는데 앞장섰었어요. 근데 요번에 키신저가 트럼프한테 뭘 아이디어를 내놨어. 알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 정보를 알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비밀회담을 해. 북한하고. 제3의 장소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회담하는지 여러분이 압니까? 예. 역사는 밤중에 술 한잔 먹으면서 결정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전쟁했습니까? 뭐 때문에 일본 놈 쫓으러 들어왔다가 우리나라를 두동강이네? 그 스탈린하고 아이젠 미국이 협상해서 안 했어? 했습니다. 해가 둘이서 야 한반도 요걸 쪼가리 내가지고 남북으로 쪼개자. 일본은 그냥 독립시켜주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야. 맞죠? 네. 그러니까 밤중에 저끼리 빼갈 마시면서 빼갈이 아니지 보드카 보드카 마시면서 결정한 거예요. 협상 엄밀하게. 그래 한민족은 무식한 놈들이니까 그냥 두드려 잡아버리면 돼. 근데 저 일본 놈들은 둘로 쪼개려면 3차 대전이 일어나 또 그냥 일본은 쪼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한반도를 둘로 쪼개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가만 앉아서 그냥 닥쳤던 개마냥 당했잖아. 맞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이런 지리적으로 썩 안 좋은 위치에 있어.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오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경력